우리가 사는 곳은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뭔지 모르지만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전쟁터에서는 두렵고 그리고 방 안에 혼자 있어도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 무협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살 때 인간은 동물이고 로봇가 아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정 속에는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삶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금은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그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과 그리고 제 깨달음의 지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의 돈은 두려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치우침도 없고 적정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정한 곳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유교 경전의 중용이라는 곳이 있는 것, 그런 것,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곳입니다. 이 조화로운 곳은 조화로운 것은 늘 여여하지만 매우 그 조화가 깨뜨려지기 쉬운 게 조화로움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몸으로 살다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먹어야 되고 추모 입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 몸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몸을 관리하는 욕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편안하게 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좀 편안하게 따뜻하게 좋은 옷을 많이 사놓고 또 춥지 않고 따스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싶어하는 욕심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몸만 건강하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즐거움도 있어야 재미도 있어야 하고 참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한 어떤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 영역에서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즉 몸을 위하는 몸을 위해서 적정한 수준 넘어서서 많은 걸 축제해놓고 많은 것을 저장해놓고 사는 그러한 곳에서는 욕심이 있어서 이미 그 밸런스 균형이 중용의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몸에 치우쳐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깨달은 영혼, 이 깨달음과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 무명, 어둡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재밌는 영역은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재밌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적 지식이 올라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내면이 편해지고 화창해진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불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입니다. 그럴 때 멍 때린다고 합니다. 사실 멍 때린다고 할 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곳은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불멍인 경우 욕심이 없어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없을 무, 욕심이 없다기 무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것은 욕심이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내 몸이 있으면 반드시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없으면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욕심 영역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점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없으면 그 순간 우리는 뭐죠? 내가 없다는 것은 그 순간 뭘 느끼냐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느낍니다. 내가 없으니까요. 내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나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그 순간, 욕심이 없는 공간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는 깨달음이, 창조적 지식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soul, righteous soul, 의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영혼은 성장해야 되고 욕심은 줄어드는 그 선이 도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도 타오라고 합니다. 도입니다.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 무수한 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고 영혼이 있는 곳, 그게 도입니다. 이 도는 쭉 가게 되면, 이 도의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우러온 영혼의 세상으로 갑니다. 이 도는 오빗이라고 합니다. 궤도라고 합니다. 우러온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길, 이게 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으로 살아서, 욕심이 아닌 영혼으로 살아서, 몸이 아닌 영혼으로 살아서, 아니 몸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몸에 치중하지 않고 영혼에 치중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곳은 육신에 사는 곳이니까 몸과 영혼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도,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 외로움이 없는 곳, 이 세상에 살려면 욕심, 무지로 살면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산다. 어떻게 두려움, 외로움, 고통이 없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며 창조주식, 지식, 깨달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밸런스, 적정함,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몸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도 중요합니다. 몸은 영혼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성장해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이 있어서 웃음꽃, 이야기꽃, 이게 뭡니까? 재밌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 악착같이 욕심으로 돈을 벌려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즐거움과 재미와 정과 사랑과 이런 게 없습니다. 돈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뭘 함부로 이렇게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밸런스, 도, 균형 잡힌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도는 두렵고 외롭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멍을 때려보고, 불멍하면 멍한 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욕심거리도 없습니다. 불멍을 때리는 순간 그곳은 바로 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욕심이 없는 것이고 그곳에 무화가 있습니다. 불멍 때리는 순간 무화가 있고 그 기쁨은 우러온 영혼이 차있기 때문에 그 순간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 영혼의 세계를 무시하고 살다 보면 무지와 무명이, 무명은 어둡게,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돈이 많고 부자면 뭐가 되나요? 돈 많고 돈이 많고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그것만 많을 뿐이지, 깨달음, 우러온 영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 지식의 이 분야는 꽝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무명입니다. 어둡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어둡게 사는 거예요. 슬프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곳, 외로움이 없는 곳, 도, 균형 잡힌 곳, 몸과 영혼이 밸런스 잡힌 그곳이 도입니다. 그게 참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삶의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자본은 돈이니까, 몸 욕심 중심 살다 보니까 깨달음과 영혼 중심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속품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우린 지금 재미없어요. 1960년, 70년대는 재미가 있었지만 돈은 없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영혼이 있었어요. 형님도 있었고 막걸리 한 잔에 우리는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몸이 있는 것이고 돈만 있는 것이고 영혼과 깨달음과 조용함과 깨끗하고 청정함은 없는 곳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쪽에 그것이 있는 곳으로 믿고 사는 현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60년, 70년대 그 재미, 즐거움, 그런 기쁨, 정신적 기쁨, 정신적 수양, 정신적인 충만함, 이것을 우리에게 되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